네, 안녕하세요. 아이지탑 더샤이라고 합니다. 좀 힘들게 8강에 올라가게 됐는데 정말 항상 경기를 이기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그냥 미드탑 모든 라인에 카운터 쳤지만 반대쪽이 이겨서 원사이드 게임. 아쉽죠, 사실. 다두번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좀 실수가 많았고 저는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가 아니었어 가지고 딱히 뭐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좀더 편안했으면 이겼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좀제 스스로가 이론을 좀 바꿔봤는데 제이스라든지 뭐 몇몇 챔피언들이 있어요. 좀 룬이라는 그 개념에 타지 않는. 근데 제이스라는 챔프는 특히 그런 것 같고 그 도벽을 통해서 좀더 아이템이라든지 수급을 원활하게 해서 아이템을 통해서 데미지를 올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나쁘지 않죠.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제가 그 선수는 아니고. 근데 뭐 제가 제이스 할때안된거 보면은 좀 그래도 상대 가려서 드는 거지 않을까요? 사실 상대가 자신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면 그런 리스크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. 잘할 수 있다면. 러엔이랑 링 선수의 차이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탑에 머물지 않았어요. 좀 여러 게임에서 머물지 않았던 판이 많아서 제가 확실하게 몰랐는데 이제 피드백을 보고서 모니터링 해봤는데 러엔이는 좀더 확실한 그 주관이 좀 뚜렷하지 못한 것 같고 링은 확실한 주관이 너무 뚜렷한 것 같고 좀 극명한 차이인 것 같아요. 그냥 뭐 정해졌으니까 하는 거죠. 사실 그리핀이란 팀에 대해 제가 정확히 아는 건 없지만 뭐 타자 선수가 정말 좋은 정글러다 뭐 이런 것들. 근데 제가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거는 미드 라이너의 챔프 폭이 조금 부족한 걸본것 같아요. 그게 좀 약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전첫판 이기면 항상 3대0이라 생각하고 있고 첫 판에 졌을 때에는 이제 제가 예상할 수 없는 범위인 것 같아요. 사실 RNG와의 경기를 봤을 때 SKT보다 RNG가 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, 제 생각에는. 그래서 좀 애매한 것 같아요. 산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모두가 다 기회가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원만한 상대인 것 같아요. 사실 부모님이 원래 기브라는 그 개념을 항상 사용하기도 하셨고 좀 기브에 대한 제가 장벽이 낮기도 하니까 또 돈을 이도치 않게 많이 벌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또뭐 다른 데 쓰는 것도 없으니까 부모님과 저랑 상의해서 좀 좋은 데 써보자라는 의견이 나와서 쓰게 된것 같아요. 뭐 우승, 네 그죠, 우승은 당연하죠. 모두의 목표고 해보고 싶은 거는 좀 저라는 선수 때문에 상대팀이 당황을 했으면 좋겠어요. 제가 항상 원하는 건데 매판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. 맨날 같은 걸 먹다 보니까 사실 호텔 음식이라든지 저희 팀이 중국 팀이기도 하니까 근처에 중국 식당이 있어서 중국 음식을 배달해서 먹기도 하거든요. 사실 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. 호텔 연습실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음식도 매일 같은 걸 먹다 보니까 좀 질리는 감이 있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뭘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그냥 완벽한 어색한 타지 생활. 저를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에게 앞에 그리핀과의 경기가 나왔는데 물론 그리핀이 한국 팀이니까 좀더 팬분이 많겠죠. 그래서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재밌게 해드리겠습니다.